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1년을 리뷰한 기사가 있어서 이에 대한 소개를 해드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부자 감세, 대출 규제 완화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작년 한해 동안의 정책을 평가하는 자담회가 열렸답니다. 시민단체에서 날선 비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뭐, 시장은 하락하는데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엇박자의 모습을 보였답니다.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한 해였다라는 비판이 있었다는데요. 앞으로 5년간 270만 호에 육박하는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종전의 60%에서 최종 80%로 끌어올렸답니다. 9억 이하를. 그리고 서울 인근을 제외한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고 부동산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완화했답니다. 뭐, 결국, 주택 대량 공급하고, 부동산 금융 완화 대책, 생애 최초 LTV 80% 완화, 그리고 대대적인 부동산 조세 감세 기조로, 뭐,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였죠. 실제로 2021년부터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동산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인데, 뭐, 대려 공공주택을 공급 확대하는 게 나았었는데, 좀 너무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하죠.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도 종전에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보유자는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해 줬다고 합니다. 재건축 진단 기준도 완화하고요. 뭐 구조 안전성 점수를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하고 설비 노후 점수 비중도 30%로 높였답니다. 결국 안전 문제보다는 재건축이 좀더 빨리 될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부작용을 낳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뭐,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또 많이 줬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주택담보대출이 3분기에 6조 5천억, 4분기에 4조 7천억 늘었답니다. 이러한 주택대출 증가가 앞으로 또 어떤 부채 폭탄으로 이어질지는 사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변에서는 뭐, 집값이 또 내려갔기 때문에, 또 집값이 또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언론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놈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뭐, 결국, 끝까지 멋모르는 2030들을 상대로 집을 떠넘기겠다라는 수작인데요. 결국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부동산, 하우스포어를 양산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그리고, 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했습니다. 결국 이 주택을 용인하는 거고요.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에서 2억으로 늘렸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종전 1억에서 1억 5천으로 확대했다. 결국 대출을 더 늘려줬다라는 거죠. 뭐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일부 받습니다. 다주택자가 서울 등 주택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깨는 게 가능해졌답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인 대출을 낼수 있게끔 여건들을 마련해줬다. 결국 이는 이제 다주택자나 다중채무자들 그리고 이미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끔 했다. 대출을 끝까지 풀로 땡기게끔 만들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저러한 것들은 결국 그 대출자들에게 부담을 나중에는 더 많이 씌우는 황당한 일로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완화됐답니다. 뭐,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25조 원을 공급했는데요. 뭐, 결국 이러한 것들은 계속 지속이 될까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8월 11일부터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와 시세 6억 원 이상 이하의 1주택자 보금자리론이 최대 0.35% 인하하기로 했답니다. 가계와 주택금융화를 심화시키고 나중에 또 거품을 일으킬 그런 밑바탕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축소하고 전세대출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나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필요하겠지만 전세대출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대출이 너무 무분별하게 제공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또 전세사기를 또 불렀던 그런 여러 가지 이 밑거름이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전세대출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게 진행이 될까? 안할것 같은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도 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렸죠. 종부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기들 지지층에게 철저히 보답을 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세수 감소가 되고 뭐 결국 뭐 이래저래 그 부족한 세수를 어디에서 매기겠습니까? 결국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충당할 것 같다라는 거죠. 올해 아파트와 다주택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8%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하락폭이죠.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 결과라는데, 이건 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네요. 뭐 집값 하락이 뭐 윤석열 정부의 감세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로 고가주택자들 대상으로 정세할 필요가 있다. 이러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하려는지, 사실 고가주택 대상자에게 정세를 지금 정부가 안할것 같고요. 예. 자산 불평등 심한 거는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주택 공공성 강화는 나몰라라고 있다라는 거. 이미 윤석열 정부는 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뭐 서민들 대상으로 해서는 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죠. 입으로만 떠들었다는 거죠. 전국에서 일어나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지난 이전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신호를 줬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신청했다는 서류만으로도 민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임대차 행정이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전세 사기나 아니면 뭐 시세 조작 담합했던 그 부동산 사기범 관련해서는 종신형까지 처하게끔 하고 벌금이 아니라 전재산 몰수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관련한 이상 신호나 교란 행위들이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암울한 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게제 예상입니다. 감사합니다.